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우리 개근상 기회가 있죠? 예, 그 유튜브에 등록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매일 말씀 결단이 있어요. 용지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또 가시면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오늘 마음에 결단 부분이 있으면은 깨달음과 결단, 우리 교회는 깨결이 있죠. 말씀에 써서 내시면 좋고요. 오늘 시간이 급하면 내일 오실 때 이렇게 내주셔도 좋아요.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방법은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가 나누는 말씀마다 찬양이 있어요. 시편 1편은 별로 없더라고요. 찬양이. 근데 뒤로 갈수록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시편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우리의 영성이 부여해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잘 나눕니다. 어제도 내 겉옷을 가져다다오 제목을 정해서 했는데 말씀을 나눈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이야기도 잘 전개하고 글도 참 잘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 시편 묵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이 묵상을 하다가 이 시편을 나의 시편으로 한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를 한번 쓰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죠? 예. 정기현 장로님 눈에 딱 띄네요. 또 우리 장로님도 문학하셨거든요. 또 글솜씨가 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면 곱빼기죠. 예, 그래가지고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좋아요. 시편에 해서 쓰고 싶은 분들은 쓰셔서 생각 같으면 지정을 해드리고 싶지만 쓰셔가지고 우리 뭐 순장님 통해서 주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셔도 되고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뭐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으면 시편 시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6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2편과 함께 시편 150편의 서론과 같고요. 시편은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약 1000년 동안 쓰여진 영성의 보고입니다. 그 영성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녹아있고요. 창조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초점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복한 인생이란 예, 아주 작은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행복은 어떻게 얻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질없이 왔다가 부질없이 뿌리가 끊겨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원에 이때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어떤 인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 하는 인생인가? 그 이야기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 형식면에서도 완벽한 시편이에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9편도 역시 그 알파벳 22자를 8절씩이죠? 해가지고 첫 글자 알레프, 그러면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마지막 타우까지 그렇게 해서 176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제가 179편이라고 그랬나요? 예, 176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119편은 그래서 히브리서 알파벳을 따라서 쓴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 105절 말씀은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그 시편도. 근데 이 시편 1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파벳을 따라 쭉 쓴 게 아니라 더 오묘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이 알레프거든요. 그 알레프로 처음 단어가 나와요. 시편 1편은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이 타오, 22번째 자음으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예, 마지막에서 타우 반의 두 번째가 쉰이거든요. 그 쉰은 다시 앞으로 와서 알레프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리고 알레프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거든요. 베트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교차해가면서 지금 아침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예, 알파벳가 서로 하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리 가고 마지막 두 번째는 이리 가고 그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만나요? 사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멧과 켄이라는 22자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글자 두 개가 마지막 사절에서 탁 조우를 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완벽한 형식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의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너무나 유명한 영원한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말은 아슈레이입니다. 즉, 복 있도다. 예, 그 복 있도다 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행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축복, 바락, 축복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는 다르고요. 그 자신이 스스로 가장 복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부정과 두 가지 긍정이 나와요. 세 가지 부정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악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죄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뭔가 개교를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말을 잘하겠지요? 그리고 머리가 좋겠지요? 그러나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보다 더 좋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꾀가 부족하다. 제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말을 잘하든지 꾀가 많든지 술을 잘 먹든지 그러죠. 예,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거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정한 부자는요, 이상이 높고 그리고 가치가 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모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물은 정한 대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더러운 물이 모이는 것은 시궁창이죠. 그래서 깨끗한 돈이 모여야 의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큰 일꾼들은 바로 그렇게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잘 못해도 돼요. 머리가 피상하게 팡팡팡 돌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인데, 그 죄인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앞에다가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자꾸 무슨 뭐 코로나 조금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 뭐가 부끄러워요? 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게 이런저런 얘기 해댄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코로나는 코로나죠. 아, 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대열에 같이 서 있다가는 사망의 대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돈과 재물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세 가지의 부정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긍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긍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이지요. 예? 원칙이지요. 원리이지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원리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읊조리는 거죠. 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어제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하루 종일 오신실하신 주, 주일 응답 찬양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눠주셔서 저도 참 좋았어요. 은혜 받은 오후, 주일 오후에는요, 저는 이 배를 탄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울렁울렁 거려요. 예.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요,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울렁. 그리고 어느 순간순간에도 길을 가다가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파동을 일으켜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파동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의 파동을 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 2절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 예. 두 번째 복된 사람의 모습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된 사람은 동산의 나무 같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시냇물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시들지 않는 이파리가 나옵니다.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살아있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 동산 위에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관계수로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할세. 예.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나무가 시들어 버린 것. 저희 교회도 소나무를 트리용으로 심었는데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그 나무가 제일 비싸고 좋은 나무였는데 이번에 뽑을 거예요. 뽑고 다시 심을 겁니다. 이 나무가 살겠느냐 했더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뽑고요. 이제 이 토양에서 나무가 살겠느냐 저희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올 성탄절에는 거기다가 반드시 트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나무와 같이 복된 사람. 이 동산의 나무는 밤낮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낮 없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성소의 등잔은 밤낮 없이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밤낮 없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긴 과정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도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라지만 어느 순간도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군대 갈 때는 믿음의 무덤의 기간 혹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몇 년간은 믿음의 무덤의 기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불연속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생명에 잇대어 있는 시냇가에 심은 관계수로에서 물을 대는 동산의 나무와 같은 여러분 그런 나무를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매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방을 치유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먹고 살기에 급급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흘러가게 할 것이고 소산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말씀과 기도와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붙잡아놓고 못 살게 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왜 못 살게 하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틈나면 좀 쉬기도 바쁜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메마르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행복하다. 악인의 꾀가 그들을 쫓지 못하고 죄인의 길이 가로막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그들을 누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처럼 살아보겠느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악인들은 어떠냐고요? 아니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던데요? 정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긴 과정이에요. 길게 보셨어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과정을 보셨어요? 예? 장례식장에서 소송 걸고 그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는 여러분 그 삶의 긴 과정을 다 보셨어요? 명품 쇼핑할 때만 예,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보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밤과 낮이 잘라요. 그래서 진정한 실체가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냇가에 견고하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이 쭉정이 같은 잡초에는 또 가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심판받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폭풍이나 와야, 태풍이나 와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힐까 말까. 예. 그런데 쭉정이는 늘 심판이에요. 타작마당의 쭉정이. 그냥 바람만 불면, 바람만 불면, 예.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늘 심판받는 것 같이 살 것이고요. 심판받을 때 제대로 서지를 못할 겁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늘 왜 이렇게 힘들지? 늘 고비, 늘 위기.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6절은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만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복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파멸로 몰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은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생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복된 인생의 모델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갈래의 길에서 더 망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뭔가 생각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 어둡고 음울하고 광신자이거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맑게 깨어있으면서도 선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돕기에 민첩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수목원에 가니까 다 죽어있는 나무가 있던가요? 아니죠. 진귀한 생물들이, 식물들이 그 안에는 보존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행복한 인생이 즐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말씀의 뿌리를 대고 성령의 파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이가 보았네 들에 핀 백합화 들국화요? 예, 아이들이 지나다가 보게 될 거예요. 목마른 아이들은 물을 마시려 들 것이고 그리고 예쁜 꽃을 보면 따려 들 것이고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도 따도 그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갈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흘러가면 뭐가 남을까? 하나님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 그 오병이어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물고기를 가져가는데 또 나타나고 가져가는데 또 나타나고 가져가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를 쓰면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오죠. 예. 옛날에 그 기독교인 아니죠. 라즈니쉬라는 예,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이상한 예, 지혜자들을 좋아해서 이 라즈니쉬가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생의 첫 번째 에너지가 끝나면 두 번째 에너지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거듭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자원을 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작했던 일들이 안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새 일을,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따도 따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길, 의인의 인생,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은 인생 대신에 동산의 나무와 같이 복된 사람, 예. 경주 최부자가 사방백리에 내가 여기에 있는 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되고 사는 이상 여기에 메마름이란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흘러감이 있을 뿐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인생,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열매 맺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를 탄식한 줄 아세요? 열매가 없다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주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 뿐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담을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 아니었나요?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지 못해요.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다 가끔 탓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쓸 재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는 사람이 없어서 재능이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준 재능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겨둔 건강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깟 재물, 여러분. 예. 얼마나 먹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뭐가 남겠어요? 그깟 재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남김없이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땅끝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